부모님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후 형과 단둘이 지냈던 루카스. 그는 마녀 비라고에 대한 관심과 엄마에 대한 그리움에 빠져 하루하루를 지냅니다. Sure, he would have gotten into more trouble. I took care of him. 보안관은 형인 톰에게 루카스를 잘 돌보라며 주의를 주고, 톰은 훈육으로 루카스와 뺨 때리기 게임을 하는데요. Stop trying to get arrested. Help! 여학생들에게 괴롭힘을 당했던 루카스. Okay, ceasefire. Come on, you. Say you're sorry. Sorry for whatever I've done. 화해를 하자던 여학생들은 또다시 루카스를 괴롭히기 시작하고. Stop stalking Mariah, you little turd face. Dude, wait. Wait. How bad do you want to be part of the Nightshades? How about a dare? 그들은 마녀가 산다는 소문이 있는 건물로 향하죠. 여학생들과 친해지기 위해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루카스. 그는 선물로 줄 물건을 하나 챙긴 후 거짓말로 누구와 싸우는 척을 하다가 마녀 비라고를 만나게 됩니다. 한참 후 숲속에서 정신을 차린 후 모리아에게 고백을 받는 루카스. I saw something. Call me. What the fuck, guys? It's not that bad. 다친 루카스를 보고 hey, 형의 여자친구 안나는 걱정을 하지만. Is a chick playing the ukulele? Saw a monster today. What? Nothing. Cut myself. 루카스는 끝내 사실을 털어놓지 못하죠. 숲속을 돌아다니던 루카스는 마녀의 발자국을 발견하고 또다시 건물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곳에서 마녀를 보고 도망치는 루카스. 루카스는 마녀에게 또다시 붙잡히지만 마녀는 루카스와 함께 해가 지는 모습을 감상할 뿐이었는데요. 그렇게 친해지는 루카스와 마녀. So I saw your friend sneaking around. What friend? Your girlfriend. 루카스가 계속 걱정이 된 안나. She's my friend. Did you know that I'm a witch? I'm a Wiccan. It's like good witchcraft. How you become a Wiccan? 그날 밤 안나는 루카스 문제로 톰과 다투다가 집을 나가게 되죠. 다음 날 루카스는 여학생들을 찾아가지만 무시를 당하게 됩니다. 술에 취해 잠든 형을 챙기다가 총을 발견한 루카스. 마녀와 함께 시간을 보내던 루카스는 집으로 돌아가던 중 개에게 쫓기게 되고 마녀는 루카스를 위해 개를 죽이는데요. This is the third funeral I've been to. Come on, let's go. 피를 닦고 있는 루카스를 본 안나는 Just dog's blood. 그를 더욱 걱정하지만 Why should I tell you? 루카스는 그녀와의 대화를 피하려 하죠. 다음 날 루카스가 데이트를 하러 간 사이 Stop telling me how to raise mine. 톰과 안나는 루카스 문제로 또다시 다투게 됩니다. He goes too far, you'll just you'll play a little game of slap face. I'm not abusing my kid brother. It's not normal. Shut the fuck up. 루카스는 모리아에게 자신의 친구인 마녀를 소개해주려 하지만 모리아는 거부를 하는데요.
전단지를 보고 이상함을 느낀 안나는 루카스의 집으로 향하고 마녀도 루카스의 집을 찾아오죠. 루카스의 방을 살펴보던 중 옷장에서 총을 발견한 안나. Who's that? 안나는 마녀와 마주치게 되고 결국 마녀에게 당하게 되는데요. 집으로 돌아와 안나를 찾던 루카스는 마녀가 안 좋은 일을 벌였다는 직감을 하게 됩니다. 다음 날 톰은 벽에서 총자국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루카스, come here. Can you tell me anything about that? You been fucking around with Dad's gun? 톰은 루카스에게 안나를 해쳤는지 추궁하고. We get to play slap face. This isn't a game. I'm not playing. Maybe the monster got her. 사실을 말하는 루카스의 말을 믿어주지 않죠. We're all we've got, man. Now tell me what happened. Maybe we can play a game called slap face. What's that? 루카스는 데이트 도중 형의 비명 소리를 듣게 되고 You see him? There he is! Look, he's got him! Frick! 쥐를 잡는 것을 도와줍니다. 하지만 루카스의 잔인한 모습에 결별을 통보하는 모리아. Stay away from me! 다음 날 루카스를 찾아온 마녀. 루카스가 벽에 총자국을 보여주자 마녀는 대답을 회피하는데요. 물건들을 집어던지며 스트레스를 푸는 루카스와 마녀. 엄마의 드레스 때문에 루카스와 마녀가 다투던 중 형이 돌아오고 루카스는 마녀를 급하게 숨기죠. 두 사람은 서로의 뺨을 때리기 시작하고 마녀는 루카스를 아프게 하는 톰을 죽이러 서서히 다가옵니다. 형을 지키기 위해 끌어안는 루카스. 다음 날 루카스는 초록꽃을 따라가고
그곳에서 안나의 시체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때 쌍둥이들에게 붙잡히게 되고 그녀들은 또다시 루카스를 괴롭히죠. 결국 침을 뱉는 모리아. 그 순간 루카스는 도망을 치고 여학생들은 그를 뒤쫓기 시작하는데요. 혼자 남게 된 모리아는 루카스에게 사과를 하고 그때 마녀가 나타나 모리아를 해칩니다. 루카스의 과거 일을 들먹이며 그의 말을 믿어주지 않는 보안관. 결국 모리아는 죽게 되고 잠들었던 루카스는 경보음에 깨어나는데요. 그의 눈앞에 보이는 끔찍하게 살해된 경찰들. 마녀와 마주친 루카스는 도망을 쳐 집으로 향하죠. 그때 마녀가 나타나고 마녀와 작별 인사를 하는 사이 톰이 돌아옵니다. 톰을 공격하기 시작하는 마녀. 마녀를 말려보지만 전혀 소용이 없고 루카스는 결국 마녀를 죽이고 마는데요. 하지만 형은 이미 목숨을 잃고 루카스가 범인으로 누명을 쓰게 되며 영화는 끝이 납니다. 이 작품은 마녀와 친구가 된 소년에게 벌어진 끔찍한 상황을 다룬 공포영화 슬랩페이스입니다. 2018년에 공개된 동명의 단편 영화를 리메이크한 작품으로 단편에서 마녀 캐릭터를 맡아 연기했던 배우 루카스 아셀이 장편에서도 똑같은 역할을 맡아 기괴함을 선보였는데요. 공허함과 외로움에 휩싸여 살아가던 루카스에게 진실한 친구처럼 다가온 마녀가 결국은 루카스를 파멸로 이끌게 된 결말은 안타깝고도 씁쓸한 여운을 남기기도 했죠. 그럼 다음 영화에서 또 함께 지려봐요.